당시 오존이 강팀인지 몰랐어요. 그래서 이거 봐서 충격이 컸어요. 블레이즈랑 낮은 소주 이런 팀보다는 좀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약팀이 아닌데 너무 약하게 보니까 많이 무시를 했어요, 오존팀을. 근데 저쪽 우리한테 어때요? 받았죠. 강한테 졌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. 상황이 유독 그 팀은 다른 팀한테 강한데 우리 팀한테는 좀 약하더라고요. 화가 나고 실력적으로 진 거여서 다른 팀이 왜 SK한테 지지 이런 생각 정도로 그냥 SK팀은 무난하게 이겼을 거 스프링 2014의 여고의 팀! 팀들이 그래서 공하게 처음 그렇게 높은 무대를 가본 거라서 그런지 꿈 같았어. 저는 진짜 좋았어요. 지구는 못 사는 성격이라서 SN까지 못 가도 5전만에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줬어요. 그때 1경기도 무난하게 이겼거든요. 그래서 SK도 변한 게 없구나 하고 우승 가겠다 생각했는데 딱 처음으로 졌거든요. SKT가 저희에 대해 준비를 많이 해와가지고 저희가 그냥 무너지더라고요. 그렇게 힘들게 이긴 것도 아닌데 막 힘 떨리고 너무 좋았어요. 강재인은 뭐 아니었고요. 우승할 것 같아요. 지니까 진짜 내 너무 떠팔려서 진짜 너무 아쉽고 막 후회되고 형님 장한신과 태양이 그런 패배라고 생각해요. 다 가진 기분이요. 또 힘들게 가면 분명 지니와도 하늘 무너지면 또 보이더라도 한 판 정도는 뒤따랐거든요. 한 번도 안 뒤고 올라와서 신기했어요. 일단 엄청 세 보이긴 하는데 SKT가 그래서 저희 팀이 그나마 많이 이겨왔으니까 상대적으로 게임의 수는 없었고 게임의 수는 됐죠. 아무튼 SK가 지금 너무 강팀이기 때문에 SKT 시대를 밟아줄 때가 됐다. 거기 다섯 명이 다 같은 거죠. 뭔가 좀 결승해서 물들여야 될 것 같아요. 불표 선수가 오전 쪽에서 좀 잘한다 생각해요. 저는 처음 상대해보는 거니까 SKT가 아마 경기를 하지 않을까. 딱히 관심도 없는 선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약자. 이번에 각도가 생각이 달라져서 봤는데 분들은 뱅기가 그렇게 임팩트 있는 플레이는 잘 안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제 갱킹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, 뱅기. 스프링 때도 많이 당했는데 요즘엔 뭐 계속 걱정도 좀 안 돼요. 제가 갱킹 싸움에서 그냥 이겨야지 경기 이길 것 같아요. 힘내세요. 경기 선수가 가장 약점이다. 요즘에 많이 죽었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은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선수가 월드컵 때 되게 부진했고 지금도 약간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피커는 그런 다량한 막 옛날에는 내보니까 근데 원딜 싸움은 진짜 인프가 확실히 무리라고 생각해요. 지금 인프가 하늘 알고 있으니까 긴장. 장기간 보니까 딸피 잡으려고 필피 상대에 플래스턴이 들어가는데 계산이었는데 희망하는 거 같네. 당연히 하면 안 돼요. 지 계산 틀린 거죠. 그러니까 계산했다고 다 만든 거 아니잖아요. 그 팀은 힘이 강한 거지 핏몇이 강한 게 아니죠. 원래 좀 실력 없는 사람들이 도발한다고. 마탈 선수 레오나 안 하면 돼요. 그래서 딴 거 연습해야죠. 뭐. 또 할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블리치한 거 보면은 웃어갖고 이번에 마타가 블리치만큼은 안 꺼냈습니다. 하지 말라 말할게요 뭐. 어떻게 보니 15연승까지 하게 되는데 나 하나가 38연승까지 오기고 이어가는 것보다 깨지는 게 더 쉽거든요. 여자마타 우승하는 게 더 바쁜 것 같아요. 너무 SKT만 이기면 웃기잖아. 저희가 썸머 우승해서 오존이 직행했거든요. 그래서 오존이 그 은혜를 갚아야 될 것 같아요. 말 상대로 억지르지 마세요. 마타야 이번 시즌에 내가 우승할게. 미안해. 미안하다고 할 거 없어요. 이번에 우리가 우승할 거니까 저희가 롤챔스 산하 최초로 2회 우승을 해보겠습니다. 연승도 끊고 2회 우승도 저희가 먹어야죠. 경기 결과를 예상하시는 대로 끝내겠습니다. 저희 팀이 실력에 과소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SKT 꺾고 다시 금팀이라는 걸 입증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